그때도 이랬다 자기야. 이거 똑같아. 엄마 킬까? 어? 베드가 두 갠데? 유빈 뭐라고? 아, 아빠 유빈 이거 다 탔어. 아우 아니야. 엄마 아빠 여기서 잘 거야. 바깥에가 바로 수영장이 있네. 괜찮다. 네, 오늘은 일단 쉬도록 할게요. 좋아하는 거 있는 뭐? 라벤더. 오 진짜 라벤더네? 아 여기서 어떻게 유빈이가 같이 자지? 유빈아 넌 저쪽 방으로 가야지. 엄마 아빠랑 자는 거야 여기는. 엄마 아빠 유빈이 같이 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4년 전에 왔을 때는 이 방이 비어 있었어요. 아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아들이 어려서 세 명이 같이 잤거든요. 그래서 이 방이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들내미가 여기서 자고 저희 부부가 킹사이즈 침대에서 자기로 합니다. 그때도 이 거울에서 크리스마스 때 쇼핑도 하면서 이 옷 저 옷 입어보면서 이 거울에서 찍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한번 이번에도 해보고 싶네요. 다 정리했어. 배고파. 아, 야식이다. 안 먹으려다가 배고파서. 먹어야지. 맞다요. 라이브 켜도 되나? 응? 다 못 읽고 먹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어디 갔을까요? 까조스 마시기. 여행 와서도 바리바리 다 챙겨와서 오늘 아침에 남편이 갈아준 까조스입니다. 장가, 오. 덥다. 요즘에 파킹비가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아들램을 지금 더워서 뛰어서. 잠깐, 아빠. Okay, now let's go. 맞다라고. 4시부터 해피아워인지 아는데 과일만 해피아워고 그냥 일반은 해피아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다행히 5시까지 런치 스페셜이라서 여기서 드릴 거예요. 저희 좋아하는 샐몬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에이시안 난초. 밥? 장난 아니다. 괜찮다. 가격도 괜찮고. 우와. 오. 아,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 그냥 곤돌라 한번 타야지. 와 너무 이쁘다. So beautiful.
저거 봐봐. 와우. 자, 미라지 호텔 빠이빠이. 어, 비 오나 보다. 우산 쓰네. 어? 날씨가 좀 이상하긴 하다. 저녁이 뭐야? 근데 여기 중국집인데 우리 와서 먹을까 한번? 어, 어울리네. 모자를 좋아해. 처음으로고? 어. 그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예뻐. 딱 내 거예요, 이거는. 하나 사? 이게 최애야? 아까 그거는. 아, 근데 일단 이게 더 좋아. 어때? 그거? 아, 딱. 이거 너무 예쁜데? 예빈아, 아이스크림 사줘서 고마워. 엄마 잘 먹을게. 너 좋아해가지고 라벤더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어요.